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이 새끼야. 니네 말에 의하면. 추미애의 장관이 정말 강단이 있어요. 요즘 하는 거 보면. 예, 아무리 언론이 떠들고 뭐 해도 본인이 검찰개혁 하겠다고 끝까지 소임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 윤석열 총장은 8개월 만에 지금 공식 일정이라고 하면서 전국 순회 검찰청 간담회를 갖겠다라고 하면서 대전을 먼저 갔어요. 대전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에 윤석열 사단 측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1월 달부터 인사 이동할 때 막 전국으로 보냈잖아요. 네, 윤석열. 그런데 네. 대전에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 특히 대전에는 윤 총장 사단의 핵심들이 다 있습니다. 아, 강남일 기억하십시오. 네. 대전 고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함께 고검장으로 같이 승진했던 사람이고, 7개월부터 6개월간 대검 차장 검사를 맡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대검 차장은 딴 분이죠. 네. 그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네. 그다음에 양석조 대전 고검 검사,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팀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양석조. 양석조 기억 안 나요? 유명하죠. 법무부 장관 누구죠? 조국 장관님 수사할 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 연구관이었고, 대표적인 게 뭐냐? 추미애 라인으로 꼽혔던 요번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부장에게 상갓집에서 네가 검사야? 라고 떠드는 게 양석조. 언론에선 당신이 검사냐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검사야 이거죠. 그렇죠. 네 선배한테 네가 이러고도 검사야 라고 했던 게 바로 양석조가 대전 고검 검사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사람이 누구냐? 대전 지검장 이두봉.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시절 1차장을 맡았던, 윤석열이가 중앙지검 할 때 1차장은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이었거든요. 이두봉인도 지금 대전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3부장,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지휘했던 사건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전을 가장 먼저, 과거에 그 전국 검사장 어떤 간담회를 광주 일정을 했다가 8개월 만에 재개한 거거든요. 딴 거 아니죠. 불리한 여론을, 검사들의 불리한 여론들을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뭐 이프로스나 이런 데서 네. 검사들의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이런, 참 검찰총장 개혁하라고 시켜놨더니 개업식 하고. 응? 이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다니고 있는 사이에 역시 공격하는 건 추미애 장관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어제 이프로스에 올라왔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환우 검사라는 사람이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라고 썼는데 이분 제주지검에 계신데요. 이름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료 검사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피의자를 불법으로 20일간 넘게 구금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면회까지 막았던 검사예요. 맞아요. 아주 나쁜. 그러니까 그야말로 윤석열이 얘기했던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뭐 복수했다면 이건 언론은 문 닫아야 됩니다. 검찰은 깡패 짓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게 검사냐 깡패냐 소리에 해당하는 정확한 케이스가 되는데 그거 했던 사람이라는 걸 밝혀줬습니다. 추 장관님이 커밍아웃 좋고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예 이걸 가지고 아니 장관이 뭐 이렇게 일개 검사를 찍어서 뭐하냐 하는데 지들을 올리면 우린 왜 맨날 막고 있어야 돼.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멋진 게 이런 거잖아요. 가끔은 잘못되거나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마디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조국 장관한테 고구마 먹은 것 같았는데 요즘 추미애 장관 보게 되면 정말 좋은 게 필요할 땐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딱딱 해주시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은데 이완우도 역시 같은 패거리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신들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동기 불륜 모를 감추기 위해서 이유는 둘째치고 자기들끼리 패밀리로 엮어서 있는 것들이 지금의 검찰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 부하 논쟁이라고 하고 있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생기니 다 지들 부하라고 생각하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거겠죠. 추미애 장관이 그랬어요. 이완우 검사가 커밍아웃 검찰 개혁만이 답이다. 맞아요. 근데
이 똑같은 글을 조국 장관님도 페이스북에 같이 인용을 했더니 조선 기사가 더 웃겨요. 아, 잡혀 찍고. 취미의 조국의 콜라보. 최고인데? 아, 환상의 조합인데? 전 법무부 장관과 현 법무부 장관의 콜라보로 검찰개혁에 앞서 앞장서는 좋은데 왜? 현직 좋은데 왜? 아니 없는 거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완우 검사의 과거를 보니 과거 우리 누구야 우리 곽동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 막으려고 피의자를 20일간 구금하고 면회까지 막은 게 뭐냐면 피의자가 다른 거 불까 봐 면회도 막은 거예요. 외부로 어떤 정부가 새나갈까 봐. 참 이런 검사들이 이제는 추미애 장관을 대놓고 아이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이 새끼야. 니네 말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건 검찰이 점점점 지금 사지에 몰리고 있어요. 지금 대검과 대검 감찰부랑 법무부 감찰부가 합동으로 네. 이 사건을 김봉현 사건을 수사 다시 뒤집어 보고 있는데 술 접대 지목된 검사 두 명 집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근데 현재 검사들도 수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남부지검에서 이거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지막 마무리 짓죠. 김봉현이를 왜 자꾸 이렇게 중요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봉현이 말고 진짜 도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몸통이 있다고 김봉현도 얘기했는데 내가 몸통이 아니다. 네. 진짜 몸통들은 지금 이미 있다고. 다 해외에 도망갔거든요. 네. 근데 모든 검찰들은 그러니까 몸통을 감추기 위해서 전관을 썼던 것이고 김봉현이는 바지일 뿐이에요. 이거 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저렇게 윤석열이가 덮은 것도 어떻게 보면 남부지검에서도 이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도 전관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전관들이 이미 실체적인 몸통의 주범들을 다 해외로 도피시키고 이 사람들을 무혐의 처리해줘서 이 사건이 김봉현이라는 사실 얘 바지거든요. 바지가 지금 모든 걸 뒤집어 쓰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김봉현이가 주범이었으면 옥중에서 이런 편지 썼을 것 같아요. 안 써요. 주범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늘 조직이 어떤 망할 그렇죠. 때도 밑에서 다 알아서 감옥 가지고 하는 거죠. 김봉현이가 잡은 거는 주범이 아니라는 아니, 사건이요. 그렇죠. 수천억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건은요. 주범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봉현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바지인데 진짜 도둑놈들은 다 도망가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문어가 배고프면 자기 다리를 뜯어먹기도 한다고 하던데 가끔은 배가 안 고파도 뜯어먹는 겁니다. 이 문어 위에 달려있는 그 무시무시한 머리와 나머지 다리들 김봉현 하나로 끝날 게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이걸 덮으려고 했다는 거 이게 기들이 연결된 게 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위에 수많은 부패한 것들 적폐가 많이 쌓여있는 거죠. 제가 늘 이명박근혜뿐만 아니라 어떤 굵직굵직한 경제 사건들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사건들을 보면요. 늘 바지는 억울해요. 몸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바지는 늘 두드려맞고 타고 사실상 자기는 시킨 대로 하고 나르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직하면 지가 회장이야. 그래도 뭐 그동안 누리면서 얼마 좀 챙겼겠지 했는데 그건 좋다가 지금 잡히고 나면 그것도 다 뺏기니까. 나중에 결국은 바지들은 억울해요. 그래서 억울함을 못 참고 왜? 바지가 끝까지 입을 다물어주면 의로운 바지가 돼요. 근데 워낙 바지야. 검사들이 없는 사건도 뒤집어 씌우고 조중동이 몰아가니까 바지들이 볼 때 나만 죽을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이게 자꾸 폭로가 되는 거예요.